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인사이드에는 찬열과 2017년부터 3년간 열애했다는 전 여친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누리꾼 A씨는 나만 빼고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진짜 정말 나랑 내 팬들만 몰랐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찬열이 자신 모르게 걸그룹, 유튜버, BJ, 승무원, 자신의 지인 등 10명의 여성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여자 문제로 음악 생활에 문제 생기면 죽어버리겠다는 내 말만 믿고 너를 지켜주느라 바빴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찬열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글과 함께 찬열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찬열은 791제 사랑 중 토포가 꽂힌 케이크 앞에서 꽃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 찬열이 글쓴이에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팬들은 해당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 찬열집 인테리어가 찬열 친누나가 SNS에 올린 찬열집 인테리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찬열이 쓴 모자도 평소 찬열이 즐겨 쓰는 모자입니다. 아이린이 갑질 논란에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같은 소속사 찬열까지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이린의 갑질 논란은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들에게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결국 아이린이 모델인 코스메틱 브랜드 크리니크는 아이린이 인쇄된 포스터를 내리고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아이린의 모습은 없습니다. 더 큰 불똥은 이미지가 생명인 명품 브랜드 프라다입니다. 아이린에 이어 찬열까지 문제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 두 사람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엑소의 찬열과 레드벨벳 아이린을 한국 대표 앰버서더로 발탁했습니다. 앰버서더 발탁 이후 찬열과 아이린은 2020 가을겨울 캠페인 영상과 화보에 참여했고 해당 콘텐츠들은 패션 매거진 공식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됐습니다. 지난 10월 프라다는 엑소의 찬열을 글로벌 모델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찬열의 프라다 글로벌 모델 선정은 국내 연예인 중 최초라고 알려지며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찬열과 아이린이 최근 각각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며 이들을 앰버서더로 발탁한 프라다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아이린은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 A씨를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아이린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인정했고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린의 인성 논란, 갑질 논란으로 인해 레드벨벳의 완전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문화축제 팬미팅이 취소됐고 아이린이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 더블패티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아이린을 모델로 발탁했던 코스메틱 브랜드도 아이린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린의 인성 및 갑질 논란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29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앰버서더 찬열의 사생활이 폭로됐습니다. 찬열의 전 여친이라 주장하는 A씨는 자신과 연애를 하는 동안 찬열이 승무원, BJ, 아이돌 가수, 댄서, 유튜버, 자신의 지인 등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찬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엑스포츠뉴스에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 주장하고 있는 A씨의 폭로에 대해 입장 없다고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레드벨벳 아이린과 엑소 찬열의 사생활이 비슷한 시기에 논란이 되자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들을 앰버서더로 발탁한 프라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프라다 담당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프라다 우는 소리 들린다, 둘 다 터져버려서 프라다 마가 끼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